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고대 부분 실정 감각업 문제 주제 13에서 16번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풀어보셨죠? 문제 푸는 것은 항상 공부가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제시문, 그죠? 지문, 그다음에 선택지 또는 유물 사진 이런 것들을 익혀두시면 시험장에서 거의 그대로 적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기출 주제 13번, 1번 문제. 가와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신라의 토지 제도인데요. 일단 토지 제도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먼저 어,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죠. 성덕왕이 정전을 지급합니다. 경덕왕이 노급을 부활시킵니다. 거의 이거를 묻고요. 어, 되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신라 하대 소송왕, 원성왕 다음인데, 소송왕이. 청주 거로현을 국학생에게 노급으로 지급했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잘안 가요. 경도왕때 노급이 부활까지 많이 물어보죠. 그럼 관료전을 지급했다. 신문왕이 1번. 자, 노급을 폐지했다. 2번. 그 다음에 정전을 나눠줬다. 성덕왕이니까 3번. 이게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고 이거는 성덕왕입니다. 그 다음에 녹봉을 앞에서 다시 노급을 주었다. 이게 이제 노급을 부활한 거잖아요. 4 번. 그러니까 이게 경덕광이거든요. 여기까지를 주로 많이 묻죠. 그래서 그냥 순서 그대로인데요. 가나 다라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1 번으로 뭐 싱겁게 좀 나온 느낌이지만 이거를 이제 순서를 막 뒤틀어 가지고 제시문을 뽑기 때문에 항상 관료전 지급, 그다음에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오면 신라하대 소송왕이 청주, 거로, 현이라는 지역을 국학생에게 노급으로 지급했다.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어려운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입니다. 장보고가 귀국 후에 왕을 아련하여 온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오건데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일만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이때 왕은 누구냐면, 흥덕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라 하대죠. 흥덕왕, 헌덕왕 다음에. 즉, 김원창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헌덕왕 때인데, 헌덕왕의 동생이 흥덕왕이거든요. 그때 장보고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청해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청해진을 설치하는 겁니다. 청해진의 설치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신라 하대의 상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든 고해갑폐죠은 덩어리예요 이거는 고려 숙종 때예요 고려 중기죠 낭랑과 외에 철을 수채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나오는 선택지인데 이거는 삼만 중에서는 변환이 맞고요 만약에 가야로 말하면 금강가야도 맞아요. 둘다 해당이 돼요. 일단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는 고구려에 있었던 창고고요. 부경 꼭 알아두세요. 일단 덕대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광산을 개발한, 경영한 것은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민영 광산이 많아지면서 돈이 많은 상인 물주들이 광산을 매입을 하고 전문 경영인인 덕대를 고용하는 방식을 쓰죠. 그러면 신라가, 신라 통일 이후에 울산항이 왜 개발이 되냐면, 울산이 이제 경주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좀 고가품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것들이 소비되는 시장이 경주였던 거예요. 금성 당시에 경주. 그러니까 울산항이 개발되는 거죠. 신라 통일 이후에 번성하는 항구는 그 전부터 있었던 뭐 당항성도 당항성이겠지만, 울산항이나 또는 저쪽에 영암, 목포 아래 영암, 또는 뭐 청해진 이런 것들이 신라 하대에 그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항의 개발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너무나 사치스러운 풍조가 많아져 가지고 흥도왕이 사치 풍조를 금지하는 교서를 반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본의 외교문서에 보냈는데, 역사의식의 뭐다? 어, 정혜공주무덤이 나왔어요. 정혜공주무덤이 문왕의 딸이잖아요. 발해죠.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은, 이건 이제 확실하죠. 발해 무왕 때, 발해 2대 무왕 때, 장문유가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한대응이라는 연호. 그죠? 무왕이 쓰는 연호가 인한이고, 그 다음에 문왕이 썼던 연호가 대응이나 보력. 그렇죠? 이런 거. 그럼 발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원중보, 철전인 건원중보. 쇠로 만든 돈입니다. 이게 고려 시대에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화폐인데 성종 때 만들어졌어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이었다. 어, 발해 행정 구역이 지방 행정 구역이 5경 15부 62주입니다. 그 중에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이에요. 자, 외사정은 통일 신라죠. 문무왕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역 루트가 나오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발해가 당이랑 교역하는 것은 두 군데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주도와 영주도, 그 다음에 조공도. 요거는 당나라와의 교역 루트예요. 그리고 거란도는 그야말로 거란과의 교역 루트겠죠. 신라랑은 신라도, 그렇죠? 신라도. 일본과는 일본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라도도 있고. 일본과 동경을 출발해서 바다로 가는 길이죠 일본도도 있고 이게 크게 발해가 대외 교육을 하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이제 보면 대하찬으로 승진했다고 지금 축하를.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오관등이죠 신라에서. 신라가 17개 관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아,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까지 밖에, 즉, 육관등까지 밖에 못 올라가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육두품이면 육관등이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징골만이 오관등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골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찬에서 사실 사중아찬까지 중위를 설치해서 불만을 좀 누그러뜨려 주긴 하지만 골품제로서는 이제 한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골품제가 정치적인 진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승진의 한계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전체를 규제해요. 술레밖퀴에폭뭐담장의 높이 설치할 수 있는 방해수, 마구간에 키울 수 있는 뭐 말해수 다 규제합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고, 원하의 기준을 두고, 기원을 두고 있다. 원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는데 이걸 없애고 진흥왕이 화랑도, 남성들로 화랑도를 만든 거고요. 을파소의 건의로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고국천왕 때. 서울들, 첩의 자식들이 법으로 관직 진출이 제한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요. 조선 태종 때 법제화하고 경국대전에 수록이 됩니다. 이거 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오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서 이제 음서나 조선의 덕으로 관직해 나가는 음서나 또는 공음전의 지급 그죠? 공음전의 지급인데 이제 공음전 자체는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거니까 여기서 자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공음전보다는 음서라고 해야 되겠죠. 음서는 오품 이상의 관리의 자재가 관직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관료에게 세습할 수 있도록 땅을 주는 건데 어, 자손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음서라고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예요 어쨌든,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기출제 주1 4번의 1번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당의 유학을 하고 돌아와 영주의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당의 유학을 했다라는 얘기.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신라 승려하면요. 통일 신라 전에는 신라 통일 전에는 자장이라는 승려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장이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죠. 그런데 통일 시기에는 바로 의상이에요. 특히 이거에서 확실하죠. 부속사와 낙산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의상이라는 승려입니다. 의상대사 화엄종을 개창하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무해가, 무해라는 말이 화엄경에 나온다 그랬죠. 아무것도 거릴 것이, 거칠 것이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극락에 갈수 있다. 아미타 신앙이잖아요. 이런 거를 전파시킨 사람이 원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상과 원효,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통일식인데, 이 원효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쟁, 또1심사상그 다음에 뭐 금강 산매경론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서 같은 거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는 화엄종의 창건하고 부석사 낙선사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화엄일승법계도 뭐 이런 것들 화엄사상 쪽으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문무왕이 도성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그걸 만류했던 것도 있죠. 의상은. 어 그러면 일단 뭐가 될까요? 화엄일승법계도가 이제 의상이니까 일단은 이건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쭉 보니까 어~ 좀 다른 시대 얘기들이 있는데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이라는 천태종의 경전에서 강조하는 참외 수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년결사를 이끌었던 사람은 어~ 고려시대 무신집권계 요새예요 요새. 천태종을 개창한 사람은 역시 고려시대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고려 중기의 의천이죠. 그리고 신라 하대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사람은 해초라는 승려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불일체설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수원사결사를 만들었던 진우의 제자죠. 수원사 2대 교조였던 해심이라는 승려입니다. 역시 무신 직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그래서 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상이 화엄일승법계도, 원효는 금강삼매경론, 신문화쟁론 그다음에 대승기신론소 요구를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자 가의 저서고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인도와 중앙아시아 8세기의 실상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에 대한 기록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촬영국이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갈 왕자를 쓰고 다섯 개의 나라, 오 천축국을 갔다 온 기록이잖아요. 해초에 왕호 천축국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쪽을 갔다 와서 쓴기행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해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정답은 4번. 구법술래기인 왕호 천축국전. 향가 모음집인 상대목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신라의 진성 여왕 때인데요. 신라 하대 888년의 얘기인데, 이거를 지은 사람이 대구 화산과 각간 위홍입니다. 근데 이건 전해지진 않아요. 세속 오계를 만든 사람은 이제 원광이라는 승려인데요. 진평왕 때 통일 전이죠. 무해가를 지었고, 불교대중화 원효입니다. 화음이 있음 법계도는 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답 4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통일신라 승려에서 한능검에서 나온 사람은 원효, 의상, 그 다음에 해초가 많이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진표나 원측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안 나오고요. 한능검에서는. 고려시대 승려 중에서는 보통 고려초의 균여나 중계의 천이나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이후로 진울, 요세, 해심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다음 기획 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백제 도교 문화예요 도교 하면은 백제가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도교는 산수문늬를 중시하기 때문에 산수무늬 벽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사택 지적 비문. 무령왕릉에서 토지 신에게 무덤터를 샀다라고 하는 매직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교 관련해서 어, 백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사신도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제에서 또 도교 관련해서 금동 대향로도 많이 물어봐요 대향로가 이제 도교적 이상 세계를 형상화한 향로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벌써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산과 물이 문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자로는 산수문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에 이것이 백제 그 능산리 절퇴에서 발견된 고분골에서 발견된 금동 대향로죠. 도교적 이상 세계를 형상한 향로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뭐 철제 가보시니까 이건 가야의 유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에 불상 딱 하나 나온다고 랬잖아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근데 원래 이제 가야 지역의 그 갑옷들이 사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철제 갑옷이 종류가 뭐판 갑옷도 있고 비늘 갑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능검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제로 만든 갑옷이 나오면 어차피 대가에 가야 이거나 금강가야 이거나 가야에서 물어봐요. 근데 이 갑옷을 가지고 이게 철제 갑옷을 하나 준 다음에 이게 대가야냐 금강가야냐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가야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니은 이니까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곳은 중국 양조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입니다. 그는 당의 유학을 하여 빈곤과에 급제를 하죠. 자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소금장수인데요. 이 사람이 당의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그다서 격황소서, 이른바 토황소 경문을 써서 이름을 떨쳤고 나중에 자신의 문집 개원 필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들어와서 뭐 진성여왕에게 심무시여조를 건의하기도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육두품 출신의 바로 최치원입니다. 근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한 사람은 이제 김춘추였고요. 옛날에. 무열왕이 되는 사람이고 진성여왕에게 심우십조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십여조를 올렸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귀국했을 을때 신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진성여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삼대목 편찬도 하고 그리고 나서 889년에 원종과 연호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890년에 들어가면 견훤이 막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성 심우 10여 조를 건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반영이 잘안 됐어요. 그리고 896년에 적고 적의 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897년에 진성장이 죽고 효공왕이 즉위하니까 결국 견훤이 어디에서 완산조에서 후백제를 건국하고 그다음에 궁예가 어디서 송악에서 바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한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청방 인문편은 강수라는 사람이 썼어요. 강수. 그래서 김인문을 석방에 달라는 청화라는 글인데 김인문이 문무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시기입니다통일시기에그 다음에 징골기족으로 화랑세기 고승전을 저술하였다. 참 중요해요. 화랑세기 고승전, 그다음에 자신이 그 다음에 자신이 한산주 지방의 어, 지방관, 그 총관이죠. 나중에 도둑이 되는. 그래서 한산기라는 것도 써요.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음, 그다음에 뭐또 있습니다. 뭐 계림 잡전 악본 등을 쓰는 사람인데 요거는 누구냐면 진골 귀족 출신의 김대문이에요. 그래서 김대문의 저술과 최치원의 저술을 섞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화랑색의 고승자 한상계가 김대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사람은 진골이에요. 자 한자의 음 훈을 빌려서 이두를 정리한 사람은 원효의 아들이죠.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설총입니다. 설총 꼭 알아두세요. 시무 십이요 정답 2번입니다. 기출제 15번입니다. 이 유산이, 이건 뭐 아셔야 돼요. 장군총이죠 어,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배총들도 있고요. 호속을 이렇게 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벽돌 무덤이거든요. 이것은 벽돌 무덤이고, 남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은 송산리 6호분하고 송산리 7호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송산리 7호분을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라고 하면 신라의 무덤이에요. 신라의 돌 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무로 곽을 짜요. 그러니까 관이 있고 곽을 짜서 덮고 돌을 쌓고 흙을 덮은 거죠. 널방의 벽화, 천장의 벽화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굴식 돌방 무덤에 나와요.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요런 데 이제 벽화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고구려 꽤 많죠. 그 도구리 어려운 구조로 많은 껴묻거리가 있는 건 이번에 돌무지 던널 무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석촌동 고분이 백제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게 장군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건국 세력이 또 문화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석촌동 고분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밑줄군이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 주로 남아 있다 그래서 풍속신앙 의뢰를 묘사한 것이고요 자 영상을 생생하게 만나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어, 사실 이제 고분 벽화가 남아있는 게 굴식도량 무덤이 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모든 굴식도량 무덤에 벽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백제나 또는 가야나 신라 쪽의 굴식도량 무덤에 항상 벽화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구려의 굴식도량 무덤은 대부분 벽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안, 그죠? 집안 지역, 그 국내성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평양, 고구려 의 수도죠. 자, 이런 곳이니까 고구려의 어,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선지가 다섯 개가 딱 이제 제시가 됐는데 좀 어렵죠. 왜냐면 하 고분벽화로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5번은 처음 나왔어요. 사실 나온 적도 없고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5번인데 5번은 이제 박익이라는 사람의 묘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한게 1398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럼이 묘제는 고려 말부터 나타난 거라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죽은 시기가 조선 초니까 일단 조선 초기로 제가 잡겠습니다만 뭐 고려 말이라고 해도 이 스타일이 크게 틀리진 않겠지만 사망한 시점에서 보면 조선 초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박익묘라고 하는 묘의 고분벽화입니다. 그렇더니 전혀 중요하진 않지만 처음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해요. 고구려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산리 고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다카마쓰 고분벽화 영향을 줬다라고 할 때는 그 여인들의 이제 그옷 입은 스타일이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신녀가 이제 주인에게 뭐 양산 같은 걸 바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다음 요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접객도라는 게 손님 맞이하는 그림이 고구려 고분벽화는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 있냐면 이제 안악 3호분에 있는 거예요. 안악 3호분의 적객도가 있습니다. 뭐, 대행열도도 있고, 뭐, 또 생활 모습이 많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신도 중에서 강서고분에 있는 거예요. 강서고분의 사신도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씨름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누구 무덤인지 몰라서 씨름하는 그림이 있다는 라 걸로 무덤의 이름을 정한 건데, 어, 씨름하려면 다리를 걸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 각자에다가 다리가 엇갈린다. 라고 해서 각저, 엇갈릴 저자를 써서 각저총이라고 하는 고구려 무덤입니다. 거기 시름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고요. 5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박익이라는 사람의 묘, 조선 초기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입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올해는 백제 고분 중에 피장제 축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게 독을 나가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다가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령왕릉이에요 이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묘지석도 나왔고 뭐 유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 자 여기 진묘수 같은 것도 그죠 제가 공주 박물관장님이 꿈에서 이 돼지가 쫓아오는 악몽을 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송,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관관 관 이런 것들도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석촌동고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백제 무덤이잖아요. 백제 무덤인데, 한성시대 초창기 무덤이죠. 그리고 무령왕릉은 여러분 공주에 있어요. 거기 송산리 7호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무로 각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던 것은 역시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입니다. 신라만 나와요, 이런 거. 돌무지 덧널무덤. 그래서 이게 도굴이 좀 어려워서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냐면, 능산리 고분군이니까, 지금의 부여에서 나와요.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에서. 그런데, 저기, 무령왕릉은 웅진, 공주에 있어요. 무덤 둘레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가 굴식돌라 무덤을 만들 때, 그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고, 둘레돌을 하단에 설치하고 12지 신상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벽돌 무덤, 벽돌무덤이 무령왕릉, 즉, 송산이 7호분과 그 전에 송산이 6호분이 있어요. 근데, 어, 무령왕릉에는 고운벽화는 없지만, 송산이 6호분에는 벽화가 또 있기도 합니다. 남조양식의 벽돌무덤으로 축조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런 양식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나무로 덧널을 만들고 그에 위 돌을 쌓았다. 그렇죠? 흙을 덮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장이 좁아지는 이런 모주림 구조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과 그다음에 굴식 돌방무덤. 요거는 도굴이 어려워서 유물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벽화는 그릴 수 없다. 그런데 굴식 돌방무덤은 도굴이 쉽다.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지만 벽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가 좀 많이 만들고, 물론 신라도 이런 무덤을 만들긴 합니다만,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신라가, 신라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주림 천장 구조는 보통 나의 굴식 도방 무덤 형태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둘레돌의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 후에 신라가, 신라가 통일 후에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어요. 신라가 그때 둘레 돌 장식이 유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황남대총은 신라의 무덤인데요. 황남대총, 그다음에 뭐 천마총, 뭐 금관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돌무지 덧널무덤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굴식돌무덤이 그렇습니다. 벽화가 있을 수 있고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벽돌 무덤이니까 무령왕릉 같은 것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주제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입니다. 삼국시대 탑을 묻는 건데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았어요. 전탑은 아닌데 전탑을 모방해서 쌓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디에 있어요? 분황사 터에 있어요.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 이제 4번인데요. 여기 기퉁이 4군데 이제 사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음 통일신라의 탑인데. 요거는 다보탑이죠. 불국사에 있는.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바해예요바해바해의 발해. 영광탑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탑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백제 건데요. 되게 유명하죠. 부여, 이제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가 있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통일신라인데, 통일신라. 이게 이제 뭐냐면, 법풍사지. 좀 어렵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법풍사지, 7층. 이건 또 전탑이에요. 한능검에서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계속 나오니까. 정답은 불황사 모전석탑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무덤이 순목 황호묘 실측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중국 지린성 허롱시 롱아이촌에 있었고, 자, 누가 황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3대 문항. 아, 문항 나왔어요. 문항. 그렇죠? 발해왕이네요 구대가낭의 부인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해네요 발해. 발해는 이제 문왕이 자신의 황제라고 했으니까. 그럼 발해에 이제 영광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영광탑이라고요. 영광탑, 전탑.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요건 좀 전에 봤죠. 이번은 다보탑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정림사지 5층 서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가 봤고, 이게 좀 어렵죠. 그냥 이건 좀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는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재는 이 탑들이 이렇게 안돼 있어요. 이 탑은 4번은 뭐냐면 4번은 뭐냐면 고려 후기에 만든 건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10층 석탑. 근데 이게 저 사진은 옛날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돌아와서 경복궁 내에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어요. 지금 실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옛날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좀 개승한 조선의 세조 때 만들었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요, 요 난간, 울타리 같은 걸 보고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유리관으로좀 이렇게 덮어놨어요. 지금 현재는 부식이 너무 많이 지속이 돼서. 그래서 요즘 사진은 아닙니다. 옛날 사진인데, 만약에 이렇게 옛날 사진 줬을 때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울타리 같은 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경천사지 10층이냐, 원각사지 10층이냐, 지금 탁골공원에 있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마애불이라는건 절벽에 새긴 거죠.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으로 어, 자 백제 미소라고 합니다. 백제에서 불상은 항상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려로, 고려로 가면 마애불이 안동 이천동 마애열의 입상이나 파주 용미리 마애열불 입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국에서는 고구려가 항상 금동연과 칠여명 열의 입상, 백제는 이거, 신라는 뭐 경주배동, 석조열의 삼존입상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통일선은 석굴암의 본존불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거밖에 안 나요. 발에는 이불병자상, 그 불상들을 다 내지 않아요. 딱 하나씩만 거의 대표 선수격으로 하나씩만 낸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용현리 마애 열의 어, 삼존상은 요거예요. 백제 미소.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온화한 미소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하고 1번은 이제 사실 고려예요. 고려 건데, 고려, 고려, 나중에 고려성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설을 참조해서 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이천동 마애열의 입상이라는 거고요. 요건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또 조선 성종 때쓴 글귀가 있어요. 그 명나라 연호인 성화 7년이 적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려 시대 다시 고려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두 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고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답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정답으로 나오진 않을 건데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경주 남산에 칠불암 마애 불상 군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 불상 군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영암 있죠.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 출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마의 열애. 마의 열애 좌상이죠. 앉아 있으니까 좌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2번하고 3번은 정답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다. 그냥 선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냥 구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나올 만한 것은 1번, 4번, 5번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마의불 중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있는 경주 남산에 아 경주 남산에 칠불암 마의 불상군이라든지, 영암, 월출산 마의 열의 좌상 같은 경우는 크게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여 쪽에 지명들이 나오죠. 유적들이 나옵니다. 부도산성 나오고, 관북리유적 나오고, 정림사지, 국남지, 능산이 고분군 뭐 부도산성은 우리가 그냥 부여 사비 석에 이제 산성이니까 관복 의족도 이제 왕궁터가 있었던 곳이고요. 정림사지에는 정림사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유명할 겁니다. 능산리 고분군에 가면은 여기에 능산리에그 이게 부여니까 여기 에 1호분부터 5호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굴식돌방 무덤들인데 1호분에만 고분벽화가 있고요. 능산리 이제 절터에는 그 백제 금동대향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인데 만약에 신라에 이제 월지가 있는 것처럼 궁남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천정대 이게 그 여러분들 우리가 정삼회의 하잖아요. 정삼회 의그정함이 알아 천정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부여에 있긴 있는데 호암사라는 곳에 있어요. 규암리 호암사에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능산리 지금 절터에서 나온 거예요. 능산리 고분군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럼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답이 될 것이고 이나무주사인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라의 경주에 보면 동궁과 월지가 있어요 월지가 이제 안압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거기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무령왕 부부의 무덤은 공주에 있어요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그중에서 이제 무령왕릉이 7호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사 부분의 문제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나왔던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착안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